노예야, 여기 어디 왔다나? 케이크 사왔어? 케이크 왔다나? 케이크 어딨나? 생일이라서 다 같이 밥 먹으려고 왔어요. 재길 씨의 생일을 맞아 한 자리에 모인 가족들. 내 아버지 좋아하시겠다. 엄청 좋아하시는데 몸 관리하셔야 돼가지고 많이 못 드셔가지고 오늘 특별히 생신이고 하니까 엄마가 준비했나 보네요. 요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평소엔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을 준비한 건데요. 다녀오셨어요. 생신 축하드려요. 아이고, 야, 뭐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놨어? 아, 나의 마음에 들지, 아메리카식인데. 응? 당신이 최고 좋아하는 거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아빠. 생일 축하합니다. 얘네들까지 합창 다 하네. 아이고. 소원들이게. 아이고, 건강한 게 최고지, 뭐. 건강하세요. 머리 한번 머리. 그래, 고맙다. 맛있어? 오랜만에 맛보는 맛있는 음식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살포시 털어보내는 부부. 네가 맛있게 아빠 하나 싸드려 그럼 일단. 어 무거. 들을 수가 없어 무거워서. 뭐야? 뜯어봤어요. 야 뭐야 이게? 뭐야 이거? 어? 이거? 아유, 이렇게 뭐 금붙이야 뭐야? 이게 뭐야? 이거? 이거 사드리면 어떻겠냐고. 생신 선물로. 요즘에 또 병원도 다녀오시고 했으니까. 물처럼 엑기스 같이 된 건데. 그냥 먹기 편해요. 이렇게 되는 거야? 네. 그럼 이게 엄마도 혈압이 좀 있으니까 엄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? 엄마 다 드세요. 먹어도 되는 거야? 네, 드세요. 그, 당신부터 하나 먹어봐. 나 먼저? 건강기능식품. 진하다. 엄마, 아빠 이제 매일부터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꼭 잊지 말고 챙겨드세요. 네. 사이가 이거 먹어서 뭐. 딸이 가져온 센스 만점 선물에 분위기가 되살아납니다. 그래?